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신상을 수사당국이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31세 전주환,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 장갑도 준비한 철저함, 경찰 추적 피하려 양면 점퍼도 착용했습니다. 증거인멸 위해 휴대전화 초기화 및 GPS 조작, 앱을 설치하는 등 장시간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전주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범행 왜 저질렀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범행 동기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할 거 없으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장시간 계획적으로 끔찍한 살인범죄를 계획했던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양면 점퍼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CCTV 장면을 보면 정말로 소름 끼치기까지 합니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하겠다, 스토킹 시달린 피해자에 대해서 라고 밝혔는데 이 뒷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전주환은 피해자 A에게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등 351차례 협박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무려 351차례 스토킹으로 고소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결정 스토킹 사건도 전수조사 포함해서 제2제3 신당역 살인 사건 방지 계획을 경찰이 밝혔습니다만 뒷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은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 등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을 연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재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로 이 신상이 공개된 전주환이 351차례나 협박 문자를 보냈는데 네. 경찰은 왜 구속을 안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경찰은 자기 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네. 지나 보면 그게 다 아쉽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전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한 차례든 350차례든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이 행복해야 되는 게 진정한 행복인 것인데 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는 게 사랑이라 착각하고 저런 행동 자체다. 그리고 주민들 증언을 따르면은 그게 보였다는 것이죠.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경찰이든지 아니면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좀 사회 전체적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조금 이제 개인이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은 좀 신고하기도 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 자체를 사회 구조나 문화를 좀 개선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런 스토킹이 있었으면 좀 그렇지만 뭐 폭행이라든지 욕설 이렇게 좀 납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는 살해 목숨을 앗아가 버리니까 이런 게 점점 더 좀 강해지고 예전에는 좀 즉흥적 우발적이었으면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사회가 계속 불신의 골로 계속 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